오늘 가을 볕에 낮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지만 한낮엔 서울이 26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한편 19호 태풍 봉풍이 일본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일본 규슈 남쪽 해상까지 올라오겠는데요. 이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내일 남해안과 동해안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 낮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 월요일에는 강원과 충청도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영남 동해안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 또한 높게 일겠는데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해상에서 최고 6에서 8m로 거세지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강원 영동 지역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아침에 내륙 지역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면 서울이 14도, 부산이 18도 등으로 오늘보단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26도, 광주 28도, 대구가 25도 등으로 낮 기온 역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